종교가 뭐예요? 네? 가장 위대한 가르침. 네? 가장 위대한 가르침. 아, 가장 위대한 가르침 교육. 맞아요. 가장 위대하고 가장 근원적인, 근본적인 교육. 난 이거 검사하는 줄 알았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 예. 네. 최고의 것을 가르치는 것. 응. 가장 위대한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최고. 를 종교라 그래요. 그러면 최고의,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참 종교라는 말을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한 말이나 다름이 없는 말인데, 저는 종교를 싫어합니다. 진리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가장 최고의,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가르침은 뭐를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를. 그렇죠. 그래서 진짜 진리를 찾으면, 또는 진짜 진리를 배우면, 그것은 그는 가장 근원적인 최고의 것을 배웠다, 깨닫게 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는 사실 종교와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종교라는 말이 진리보다는 진짜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는, 그 최고의 가르침은,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은 하나밖에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최고의 가르침이 여러 종류가 있다면, 그 참, 이 세상이 그냥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은 그 종교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 세상이 이렇게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저 순 거짓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종교를 믿고 있어. 그렇죠? 응. 그래서 그게 이 세상에 2000 종류가 넘는데요. 자,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진리, 그 가르침은 뭘까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이라면, 어떤 진리를 내가 깨닫게 됐는데, 배워서 깨닫게 됐는데, 그것이 진짜 진리라면, 그거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당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건 뭐가 같으냐. 여러분, 모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게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진리는 뭘까요? 왔다 보니 그냥 술술 나오네. 예. 자, 우리가 다 뭐 아프리카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뭐 미국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원리는 다 어떻게 해요? 다 똑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와 이 미국 사람들이 몸이 움직이는, 그렇죠? 유전자가 작동하는 원리와 한국 사람들의 유전자가 작동하는 원리가 어떻게 다르다? 그러면 그거는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진리일 수가 없죠. 한국에 오면 우리의 유전자들은 이렇게 이렇게 작동된다. 이런 원리로 작동된다. 그런데 그 한국 사람들의 유전자가 작동하는 원리는 미국 사람 유전자가 작동하는 원리와 다르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모든 생명체,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에게 적용되는 원리는 그거는 단 하나의 원리밖에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수천 개가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네.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네.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가장 근본적인 진리, 이 종교를 진리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야. 모르고 있으니까 막 만들어내요. 그렇죠? 각자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런 진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종교들이 많죠. 가장 근본적인 것은 단 하나라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뭐 인도 사람들은 힌두교를 믿고 뭐 중국 사람들은 불교를 믿고 뭐 공산주의자들은 막스 레닌주의를 믿고 있고 뭐 이래 가지고 각자가 가장 중요한 진리 라는 것이 다 어떻게 달라요. 근데 지금 현재 가장 그 근본적인 원리를, 그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분야가 뭐게? 그건 과학의 분야입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어떻게 동일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의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그 세포가 살아갈 수 있고, 세포가 살아간다는, 살아있다는 말은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운영되고 있다, 조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 유전자가 조절되고 있는 방법이나 그 운영 법칙이나 이런 거는 사람마다 어떻게 다 똑같아야죠. 다 똑같아. 그거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까지 들어가 보지를 못했다가 드디어 유전자 운영 법칙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일부 세미나에서 보셨던 것처럼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는 그것이 가장 조화롭게 잘 조절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는 것을 조절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배웠잖아요, 여러분.
자, 그 유전자에 뭐가 있다? 스위치가 있어. 네. 그 스위치에 뭐가 같이 붙으면? 그렇죠. 며칠기가 가서 붙으면 유전자 꺼지고, 그걸 떼면은 유전자가 다시 켜진다. 이거는 벌레나 새나 나비나 동물이나 인간이나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공통된 원리. 그러면, 그 며칠기, 그 노란색 물질을 스위치 정확하게 어느 유전자에, 어느 스위치에 갖다 붙이고 뗐다가 하는 그 정확한 뭐예요? 위치에 따라서 유전자가 달라지니까. 그렇죠? 그 정확한 위치에 가서 정확하게 필요한 시점에 가서 붙었다가 그것이 또 이제 유전자가 다시 켜져야 될 때가 되면 그 정확한 타이밍에 떨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거는 누가 결정해요? 그 결정할 줄 아는 사람. 우린 못해요.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의 질병 치유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암 환자들은 면역력이 약하다.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지 못하고 있다. 그 죽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네, 지금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그 T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는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에 며칠기가 가서 어떻게 붙어있다 이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의 의지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원하지 않는데 그 현상이 일어나 있어. 원하지는 않지만은 왜 그래요? 여러분이 기가 많이 막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기가 많이 막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많이 막혔다. 그러면 유전자를 작동시키는 그 에너지의 공급이 어떻게 막혔다는 거죠. 그것은 내 의지는 아니잖아요. 아닌데 그것은 그러면 무엇의 의지예요? 네? 그렇죠. 악령의 의지지. 내 의지는 아닌데 내 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 있어. 나는 유전자가 잘 켜져서 어떻게 활동하는 것이 나의 바람인데 악령이 들어와서 어떻게 성령이 주는 생기, 생명 에너지를 막히게 하고 그 악령의 의지대로 내 유전자는 꺼졌고 그래서 그 악령이 원하는 대로 내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결국 우리들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 돼야 돼? 악령과의 싸움이 돼. 근데 우리 인간은 그 영적 에너지와 싸울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는 그 쪽이 있다.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공급하고 있는데? 네, 생기, 생명을 공급하고 있는데.
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돼? 선택하되 어떻게 선택해야 돼? 강력하게 선택해야 돼. 확실하게 선택해야 돼. 암이 낫기는 나아야 될 건데. 암 낫고 싶어. 그러나 생명을 강력하게 선택하지는 않아. 그렇죠. 우리 홍균 씨는 지금 아마 이 동네 설악산에 그 새나 무슨 동물들 멧돼지 같은 게 아마 제일 싫어하는 사람일 거예요. 예? 와, 말이지. 예? 예? 강력하게 선택을 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다운이 됐을 때 어떻게 내가 좀 부정적이 됐을 때, 아, 이건 안 돼. 이거는 안 돼. 이건 거부해야 돼. 그럴 때 강력하게 소리라도 쳐. 그래서 산에 와서, 야! 하면 기분이 달라져. 근데 옆에 아무도 없고, 내 혼자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소리를 못 치나, 이 말이야? 혼자 있는데. 그 인간은 혼자 있어도 어떻게? 쑥스러운 존재야. 왜 인간은 혼자 있어도 쑥스러울까? 혼자 있는 것 같지만은 뭐예요? 나를 쑥스럽게 하는 그 무언가가 나와 같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악령이라고. 그래서 그 악령이 내 속에서 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난 긍정적이야! 긍정적이 되고 싶어! 라고 소리를 치고 그렇게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억누르기 위해서 수치감을 준다. 미쳤어, 너. 주책이네. 여기에 내가 지고 있는 거야. 그거를, 그 차원을 극복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 종교, 진짜 진리는 이 생명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생명이야. 그래서 그 생기의 본질이 뭐냐, 그럼? 그 생기라는 에너지 또는 생명, 생명력이라는 에너지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이 뭐냐? 뭐예요? 그건 에너지, 힘이야. 그 힘은 어디에 있는 힘이야? 뭐가 가진 힘이야? 진, 선, 미가 가진 힘이다. 그게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 그래서 뉴 스타트는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말은 과학적으로도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꼭 같이 적용되는 것이요? 아니요? 그런 것이죠. 네. 이런 가르침, 이런 원리, 뉴스타트의 원칙 가르침이 아프리카 사람에게도 적용되죠.
심지어는 누구에게도 적용돼요? 동물에게도 적용돼요. 집에 키우는 강아 개도 뭐예요? 사랑해주면 막 꼬리 천천히 엔돌핀 막 나와 안 나와. 그 사랑에 반응하냐고. 왜? 그 사랑은 그 속에 진실성과 선함과 아름다움이 잘 섞여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종교라는 것은 그거 단 뭐예요? 한 개밖에는 없어. 사랑 아닌 거, 진선미가 아닌 것에서 우리가 힘을 받을 수는 없다고. 오히려 힘을 막아서 유전자가, 켜져야 될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버리는 거죠. 그러한 이 원리가 이제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종교예요. 종교. 그게 유일한 진리예요. 왜? 이 세상 누구에게나 어떤 동물에게나 다 심지어 식물들도 어떻다 그래요? 어? 식물들도 예 네, 좋은 음악을 틀어주고 그러면 더 잘 자란다는 보고가 있잖아. 그러나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 뭐예요? 잘 안 잔다는 거죠. 왜? 그게 소리도 다 좋은 소리가 있고 어떻게 나쁜 소리가 있고 우리 뇌파에도 뭐예요? 알파파가 있고 베타파가 있고 다 같은 원리라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야말로 뭐예요? 종교야. 종교예요. 그 종교와 가장 가까운 종교가 뭐예요? 성경의 종교예요. 성경의 가르침. 그런데 그 성경을 뒤틀어놨단 말이에요. 어떻게 뒤틀어놨어요? 조건적으로. 그래서 성경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참 그 이 성경 안에서 참 그 참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예를 들어서 성경을 유대민족의 민족 종교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대민족이라는 유대인들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가진 그 민족만이 가진 고유한 뭐예요? 민족 종교.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이지만 사실은 이름이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 말고 그 여호와 스스로 있는 것 말고 다른 모든 것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 확실해요, 안 해요? 확실하죠. 과학적으로 봐도 확실해요, 안 해요? 자, 원자핵이 스스로 있을 수 있어요? 없지. 뭐가 있어야 돼? 그 원자핵이 폭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뭐예요? 그 힘이 와서 있어야 원자핵이 존재하죠. 이 세상의 모든 물체는 바깥에 나무고 잎사귀고 돌이고 우리 인간이고 고양이고 다 원자로 만들어졌는데 그게 폭발하지 않고 살아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가 어떻게 폭발하지 못하고 이대로 존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는 사랑. 그리고 유전자 하나하나를 어떻게 조절해서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다 죽여주고. 그게 돌보심 아닙니까? 그것이 사랑이죠.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그 가르침이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야, 참 감사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면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야. 그래서 그 우리 한국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는 유대인들이나 믿으라고 하는 거지.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종교를 믿느냐 말이야. 웃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얘기를 이렇게 다 강의를 이렇게 여기저기 들어보면 성경에 대한 가장 기초적 지식이 뭐예요? 없는 사람이에요. 뭐를 가르치는지 모르는 사람. 자, 그래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어떻게 그러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예요? 섬긴다. 뭐를 섬겨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열심히 섬기고 있어. 어떻게? 여러분 유전자를 다 며칠기를 다 조절하고 여러분이 최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몸 속에 있는 암을 어떻게 없애버릴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섬기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효도는 뭐예요? 섬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최고의 불효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섬기려고 하는데 나는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게 어떻게 나타나요?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싶으면 담배 피우고, 화내고 싶으면 뭐예요? 화내고.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섬김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대로 좀 따라서 살아봐라. 그렇죠? 어? 용서해라. 그게 싫다는 거지. 자, 그야말로 최고의 가르침 아닙니까? 네. 이것이 종교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를 잠깐 보십시다. 열왕기 하 5장.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일단 선택했으니까.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문둥이들이 있었다. 나병 환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문둥이들 중에 한 사람도 치유를 받은 환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문둥이만 나았다? 수리아 사람. 그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수리아는 지금 오늘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는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과 뭐예요? 원수지간이야. 자, 이게 예수님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나타내는 그 말 중에 아주 저로서는 제일 쉽게 하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 말을 하는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인간을 위한 하나님이다. 인간뿐만 아니죠. 그렇죠? 이 세상 모든 것을, 우주를 창조하고 그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고 지금 돌보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예요. 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민족신이다 그러는지. 이런 것도 모르면 그냥 성경을 민족 종교로 그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더라. 이 나만은 시리아 사람들 중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하는 사람이었어. 왜? 네. 자, 아람이라는 나라가 시리아입니다. 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 이 시리아와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을 쳐야 돼. 이 나만 장군 당시는 시리아가 더 세가지고 이스라엘을 항상 두드려 패고 착취하고 이런 때였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만 장군 그러면 어떻게?
천초의 원수고 이를 가는 원수였다 이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 막 죽이니까 그리고 잡아가서 노예로 만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 나아만은 전쟁을 잘해. 그래서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그 왕이죠 아람 왕. 아람 왕이죠. 그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아주 귀한 중요한 신하야. 이는 여호와께서 이 말도 참 웃기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전에 여러 번 나아만으로 하여금 아람과 전쟁을 칠 때 아람이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면 여호와는 누구 편이요? 나만 편이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생각했는데 그 여호와는 이스라엘 편을 어떻게 해? 안 들어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저 시리아 나만 그 아람 사람들은 뭐를 숭배하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 리몬이라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 그래서 리몬이라는 신전이 있어. 그래서 그 리몬 신상 맨들 거기 가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나라야. 그런데 여호와께서 예. 여호와께서 아람과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누구를 도와줬다? 나만을 도와줬어. 이 무슨 이런 말이 다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가르침을 한 민족에 국한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면 이런 말을 이해를 못해요. 이런 말이 사실 있는 줄도 잘 몰라요. 왜 이러냐 그러면 말 못해. 한마디도 못해. 왜 이렇게 했어? 이제 여러분은 대답하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 아니야. 예, 네, 맞아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여호와 하나님 자기 자신은 하나님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 편이 뭐예요? 아니야. 왜? 자기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를 조건적 하나님으로 대접을 하고 있으니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있죠. 그렇죠?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난 두 아들이 한 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봤고 아벨은 가인은 조건적으로 봤고 아벨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으니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명칭은 꼭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 자, 그래서 여러분은 가인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구나 나도. 이제 누구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벨의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그래서 이 세상 역사는 항상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역사로 반복돼 왔습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도 온 세상, 특히 대한민국도 기독교가 어떻게 지금 거의 망해가고 뭐예요?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편을 들어주는 것 같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교회 편을 들어주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철저히 조건적인. 하나님이 편을 들 수가 없어. 와, 우리 남편, 뭐요? 우리 남편 출산시켜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 주세요. 서울대학 붙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독교로 막 흘러가니까.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자기들은 여호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로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지금 저 그러면 누구요? 나만이야. 저로 나만이 아람의 군대의 군대 장관으로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칠 때 나만으로 하여금 아람을 이 당시는 전쟁에 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다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국민들은. 그래서 아람이 노예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아람을 구원하게, 즉 아람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왜? 하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왜 대답을 못해요? 왜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만에게 승리를 안겨줬냐? 대답할 말이 없어. 자, 그러면 이 나만은 지금 림몬신이라는 우상신을 믿는 아람 족속 시리아라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나만은 생각이 어떻게 달랐다는 얘기야. 나만은 누구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야. 성령이 뭐라 그랬어 나만에게? 야, 너 저거를 신이라고 믿고 절하고 하는 게 그게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그때 나만은 글쎄 저도 어릴 때부터 이거는 좀 이상하다. 비위가 상해요, 안 상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요. 우리가 어릴 때는요, 제가 7살, 8살 그때 1950년대예요. 그때는 대한민국 전체가 다 무슨 사람이 병들어서 아프고 무슨 나쁜 일이 생기고 이러면 전체가 다 뭐 했게? 구태서 집집마다 정말 지긋지긋했어요, 저는. 밤에 자려고 해도 어떻게? 잘 수가 없어. 왜? 옆집 어디서 구슬하는 거야. 둥둥둥둥둥둥. 왜 사람들이 저런 짓을 할까? 그리고 뭐,
뭐 제사 지내고 뭐요 이렇게 종에다가 음식 이렇게 해가지고 대문 밖에 내놓고 그렇잖아요. 요새는 그런 거 없어서 얼마나 좋아. 급지지지지한 게 집집 뭐 미신. 그리고 심지어 우리 자신들도 그 당시 7살, 8살, 9살 때, 응? 10살. 우리 자신들도 그 거기에 찌들어 있었어요. 자, 여름날 너무너무 덥다. 해수욕을 가자. 어딜 가냐? 송도로 갈까? 광안리로 갈까? 선택을 해야 돼. 어떻게 선택한 줄 아세요? 송도 쪽으로 튀었어. 침이. 그럼 송도로 가야 돼. 왜? 침 안 튀는 쪽으로 가면 뭐예요? 재수없다. 그런 생각, 그런 허황된 생각을 다 하고 있었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누가 넣어줬게? 그때는 악령이 우글우글 했어. 응? 그러니까 뭐 그때는요, 뭐 물건 주인 안 보면 물건 어떻게 갖고 토끼는 건 예사였다고. 그런 때가 있었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과 나만은 여호와 하나님의 뭐를 듣고 있었다? 음성을 듣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용맹하고 힘도 세고. 그렇지만 마음 속에는 뭐예요? 어떤 그 올바른 주대가 있었다 이 말이야. 왜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아 그 아람 왕의 신하로서 무슨 이제 그 왕이 신하를 탁 대령하고 어떤 회의를 할 때도.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왕이 너희들은 어떻게 이 짐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조언을 구할 때 신하들이 각각 뭐예요? 자기의 의견을 발표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왕들이 그 신하들의 의견을 이렇게 들어보면 신하들이 조언을 한다고 하는데 들어보면 뭐예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 각자 자기들의 욕심, 그 욕심 채우는 방향으로 정책을 어떻게 바꿔보려고 왕의 생각을 바꾸고 그런 짓밖에 안 하거든 왕이 군대 장관 나만 너의 생각은 뭐냐? 딱 들어보면 욕심이 뭐예요? 하나도 없고 이 나라가 바로 가야 된다는 것을 딱 바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군대 장관 나만이 말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고 하면 나중에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나오는데 그 왕이 이제 늙어가지고 이 림몬 그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부리는 것도 힘들고 또 절하고 나서 어떻게 일어서기도 불편해서 누군가가 그 늙은 왕을 어떻게 부축해야 돼. 그 부축하는 임무를 이 나만한테 맡긴 거야. 왜? 왕이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위험해요. 그렇죠? 그래서 왕이 딱 볼 때 저 나만은 내가 믿을 수 있어. 왜?
나만은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네, 그 사람. 예, 네,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이스라엘 국민들의 차원에서 볼 때는, 여호와가 아람을 어떻게 때려 부셔주면 좋겠어. 그런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요? 무조건적 하나님이지. 원수도 사랑하라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그런 소위 말하는 이 종교적인 입장에서, 교파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보지를 뭐예요? 말하는 거죠. 아람에는 성경도 없어서, 그러나 성경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라는 법은 없어. 성령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실 수. 누구에게 성령은 찾아가요? 그런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신다. 가서 말씀하신다. 자, 그래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 나만은 큰 용사야. 용사지만 어떻게? 문둥병자더라. 문둥병자다. 이것이 참, 응? 여기서 여러분, 이 열왕기하 5장 1절은 상당히 복잡해요. 이 깊은 뜻을 내포하죠. 자, 여호와께서 전쟁을 칠 때는 누구 편을 들어줘요? 예, 네, 나만 편을 들어줘. 그래서, 나만 편을 들어줘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하는 역할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목적이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패배시키는 목적.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왜 여호와께서 어떻게, 나, 아람을 도우는 것 같아? 저 쌍놈의 나라. 그리고 우리 편이 뭐예요? 아닌 것 같아. 그럴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뭐를 생각해 봐야 돼? 왜? 왜 하나님 우리를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가를 생각해봐야 돼. 그래서 기도하고 그 원인을 다 찾으면, 응?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는 왜 나만 장군이 이기는 줄을 어떻게? 왜 여호와께서 나만 장군을 돕는지 편이 되어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왜요? 나만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다면 그분은 사랑일 거야. 그리고 정말 모든 인간을 사랑할 것이고 생명을 주고, 그러니까 나만이야말로 어려서부터 무엇을 추구하고 있었다? 진리, 종교를 추구하고 있었다. 진정한 종교를 추구하고 이 진정한 종교를 추구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거를 어떻게
거부해버려. 진정한 종교를 찾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따라가는 종교, 거짓 종교죠. 그거를 선택해. 여러분, 저는 뉴스타트를 하다 보니까 이 민간 의학이라든가 현대 의학이라든가 하는 것에는 치유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단 말입니다. 내 자신 몸 속에 15가지나 되는 질병이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내가 배운 현대 의학으로는 그 중에 한 가지도 치유할 수가 없어. 자, 기관지 천식. 그거는 면역력이 약해서 생기는 알레르기성 질병이야. 그런데 내 면역력이 약한 거는 내 유전자가 꺼져 있는 거고, 꺼져버린 거고. 그것은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예민하고 맨날 짜증내고, 제 별명이 신경질쟁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안 들면 그래서 어릴 때부터 7살짜리가 세상에 윤회는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 그러니 맨날 짜증나고 그럼 유전자 다 꺼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맨날 사람들에게 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저 모양이야. 막 세상이 다 그렇게만 보였어. 부정적으로. 그래서, 그러니, 그런 부정적인 성질로 병이 날 수가 없죠. 병 들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유전자는 다 꺼져가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과민성 체질, 알레르기성 체질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관지가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가 많거나 공기가 좀 차거나 그러면 이제 숨 쉬면 내 기관지가 오므려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이 나쁜 공기 들어오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민해져가지고 목이 간질간질해지고 이제 이 기관지에서 가래가 생산돼가지고 들어오는 먼지 이제 밖으로 내보내려고 그러니까 이제 목이 간질간질해지니까 기침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기관지가 더 좁아지면 어떻게 돼? 이런 소리야. 면역력 강화시키는 그 있나요? 없어. 원인을 제거해야 돼. 그렇죠? 그 원인이 내 신경질이다. 이 부정적인 성질이다. 이거 모르는 거야. 그거하고 아무 내병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생각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천식약 먹어야죠. 천식약만 해도 한 세 가지가 돼. 그다음에 역류성식도염, 그 제산제에다가 소화제에다가. 예. 거기다가 뭐예요? 네, 면역력이 약하니까 이 코로 들어가는 공기 중에 박테리아가 많아요. 그러면 그 공기가 어디로 들어가? 여기 동공이란 데다. 동공. 여기도 동공이 있고, 여기도 동공이 있고, 여기도 동공이 있고. 그래. 그 동공에 박테리아가 다 들어가면 그 얼마나 박테리아들이 살기 좋아? 촉촉하고 따뜻하고. 그 박테리아들 거기서 번식을 하는 거예요. 면역력이 좋으면 그 속에 B세포, T세포들, 면역세포들 와서 다 죽여버려. 나는 못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항상 뭐요? 염증이 생겨. 그러면 그러니까 뭐요? 염증이 생기면 농이 생겨. 그 농이 여기다 여기 저 여기 쌓여. 그걸 뭐라 그래? 농 쌓이는 증세를 뭐라 그래요? 충농증. 상에 농이 쌓여 머리 아프고 열 나고 맨날 열 났어. 요새는 열 안 나지? 그 염증이 만성 염증의 증세야 그게. 만성적 염증의 시작. 거기다가 소원은 안 되죠. 그래서 15가지 질병을 한 질병도 내가 의과대학 다니면서 배워온 약으로 치유되지는 않아. 잠시 잠시 뭐예요? 증세는 완화시킬 수 있어. 아, 그러다가 뉴스타트를 알게 되고, 와. 그러다 저는 현대의학을 탈퇴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응. 여러분도 현대의학을 탈퇴한 사람들이야. 해보니까 안 돼. 해보니까 안 돼도 끈덕지게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죠? 아. 그래서 다른 길을 찾아야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맹목적으로 가는 성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만은 다른 사람들이 다 림몬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만 나만 혼자서 왜 문둥병에 걸렸을까? 라고 제가 좀 생각해 본 그 결론을 말씀드린 거예요, 나만. 그러니까 혼자서 고민이 아니요. 고민이야. 이거, 이런 우상숭배, 이거 뭐, 그 아주 림몬 신이라는 신은요, 이렇게 탁 이제 맨들어서 그 앞에 절하는데 뭐, 닭 대가리 비슷한 대가리에다가 아주 기괴한 그걸 신이라고. 거기다 돼지 잡아가지고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향 피우고, 응?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제가 어릴 때 온 동네 맨날 굿하죠, 잠 못 자죠, 그냥 잠은 좀 어떠냐? 근데 굿 소리 들리면요, 막 그 사람들이 밉고 막 그래요. 막 쪼다들겠고 빈신들겠고 막, 응. 그러니까 막 이 속이 막 뒤틀려 가지고 그게 이제 예민하다는 거죠. 응. 애들 뭐 7살, 8살 애들이 뭐 피곤하면 뭐요? 뭐 시끄럽든 말든 뭐요? 골아 떨어지는데 좀 그게 아니야. 그래서 나만도 고민이 어떻게? 갈등이 많았죠. 그런, 그러니까 면역력이 다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문둥병에 걸리게 됐다. 이 말이야. 이스라엘에 그 당시에 문둥병자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고쳐준 문둥병자는 누구뿐이더라? 나만뿐이더라. 그러니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신이 여호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누구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판에 여러분 또 아람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이스라엘을 들어가 가지고 또 약탈을 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시리아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이 시달렸는지 몰라. 그 약탈을 하러 들어갔다가 그 동네 아주 이쁘장하게 속고 똑똑하게 생긴 여자아이 하나를 잡아온 거야. 잡아가서 아주 요거는 얘는 쓸모가 있다. 보니까 아이가 참 착하게 생겼고 반듯하고, 응? 그러면 남한 장군에, 예? 그 남한 부하들이 가서 그렇게 했으니까, 약탈을 했으니까. 예? 얘들은 우리 장군님의 뭐예요? 집에 심부름꾼으로, 하면 딱 좋겠다. 특히 장군님의 뭐예요? 사모님, 응? 의 수종을 드는 아이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남한 장군 집으로 보내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참 잘하는 거야. 똑똑하고, 정직하고, 남한 사모님이 볼 때도, 장군님 사모님이 볼 때도 얘는 어떻게? 참 착하고, 모든 게 확실하고, 자, 그런 것 같아요. 네.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으며 제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수종 들다 보니까 장군님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이 아이가 뭐예요?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이 열왕기하 5장이 놀라운 장입니다.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그 주모에게 이르되 그 주모에게 이르되 그 사모님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님이 남한 장군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보면 문둥병을 어떻게 고쳐주실 것입니다. 딱 여러분 이 말은 이 말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나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뭐예요? 왼수야. 그리고 나만의 부하들이 어떻게 자기를 사로잡아 왔어. 그러니까 이 계집 이 소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만은 왼수야 아니요. 근데 왼수인데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만 장군님이 문둥병에 걸린 거야. 그러면 이 소녀의 소위 정상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야 정상이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이 남한 장군을 가만둘 리가 없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벌을 내려가지고 어떻게 문둥병에 걸리게 하는 게 맞지? 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적이겠죠? 그 정상적인 생각은 무슨 하나님이요? 조건적 하나님이야. 우리 모두에게는 조건적 하나님이 정상이라니까. 그 정상에서 여러분이 탈피해야 돼. 제가 현대의학으로부터 탈피한 것처럼. 응? 응? 탈피 안 하면 내 병도 고쳐 못 고쳐. 내 15가지 병도 못 고쳐. 지금까지 살아있을 리가 없어요. 내일 모레 80인데. 지금 이렇게 해도 아직도 뭐예요? 에너지가. 내가 생각해도 이상해. 아시겠죠? 하나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와, 이렇게 품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면,
어, 그게 힘 아니에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힘 준다는 말이에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네. 그래서, 아, 근데 이 기집애 조그만, 가시나가. 요런 말을 하는 거야. 요거는 참 맹랑해. 그러니까 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는 게 틀림없어요. 무조건적. 원수, 남아.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아무리 원수 남한이라도 사랑하셔서 그 앞에 나가기만 하면 뭐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을 전하는 선지자 엘리사한테 가면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원수 남한을 어떻게 사랑하셔서 문둥병을 고쳐 주실 거라고 말할 만큼 이미 무조건적 사랑을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보세요. 이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나는 박수가 나와. 그게 감동적이니까. 원수 남아는 말이야. 하나님 벌 줘야 돼. 그거는 스트레스 받는 길이죠. 조금씩. 여러분. 그러면 이, 여러분, 이 소녀가 잡혀온 그 동네, 그 동네에서는 그 소녀의 부모를 뭐라고 생각하게? 그 소녀의 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소녀가 잡혀갔어.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게 주위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저 집은 죄를 많이 지은 모양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뭐요? 벌 줘서 딸을 잡혀가게 하지. 철저히 조건적인 종교, 거짓 종교. 자기 보세요. 이 성경은 한 절, 두 절, 여기 보여. 삼 절까지만 와도 이 거창한 진리를 다 보여줘요. 얼마나 이 세상이 거짓인가. 이거를 사람들이 못 봐. 왜요? 읽어도 이해가 안 돼. 뭐를 알아야만 마침내 이해가 돼.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모들은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죠. 근데 얘가 이렇게 된 이유는 뭘까? 잡혀온 이유는 뭘까? 여러분 이제 이야기를 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나만이 결국은 어떻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문둥병, 엘리사가 문둥병을 낫게 해줍니다. 그러자 나만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겠다. 그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원수의 나라 저 멀리 떨어진 적국이라도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꼭 있다 이 말이야.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네, 만나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하나님이다. 그 사람이 시리아의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같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을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즈바이를 이 소녀를 잡혀
하도록 허락하신 거라, 다름이 없죠. 뭐를 하려고? 나만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 대하여 들으시고, 배우시고, 박수를 치고, 이러고 있는 것도 참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라서, 여러분이 잘라서 여기 보내신 거는 아니겠죠. 그렇죠. 뭔가,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했는데, 왜 이렇게 아직도 기쁨이 뭐요? 없을까? 뭔가가 어떻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리고 뭔가가 진리가 어디에 따로 뭐요? 있을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렇죠? 행복하지가 않아. 즐겁지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 이 소녀 이야기를 생각하면, 남한 얘기 생각하면, 이 소녀도 참 대단해. 그렇죠? 어? 그 이거를 어떻게 알았을까, 이 소녀는?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모는 그 주위 이웃들에게 온갖 오해를 당하고, 너희 집에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말이야 딸을 잡혀가게 했다 그래도 부모는 뭐라고 생각할까?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뭐라고? 우리 딸이 거기 가서 할 일이 하나님 일이 있을 것임에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응? 응? 그리고 그 조그만 딸도 뭐라고 생각할까? 맨날 엄마 징징대고 울지도 않고, 어? 나만의 부하들이 가서 약탈하고, 이스라엘 약탈하고 자기를 잡아왔는데, 그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다니까 우리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라. 와, 대단한 사람이야. 여러분이 무조건적 사랑을 확실히 깨달으면요, 대단한 사람이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말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도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향하신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종교가 무엇인 줄을 배웠습니다. 종교. 최고의 가르침. 가장 근원적이며 근본적인 가르침.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 그 생명이 모든 생명체 유전자들을 작동시켜서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건강을 지켜주고 행복하게 하신다. 거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감동의 결과로 우리는 죽음의 길을 뿌리치고 생명의 길로 선택하여 갈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시리아 그 사람, 수많은 시리아 사람들 중에 나만은 참 하나님을 만났고 참 종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 소년은 어릴 때부터 참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교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종교를 선택한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이 참 종교의 길은 좁은 문으로 가는 좁은 길입니다. 주님, 정말 우리도 이 참 종교를 선택하여 생명의 길, 그 좁은 이 세상의 길은 사망의 길이지만 이 무조건적 사랑을 따라가는 그 생명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이 좁은 길로 끝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결과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